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살고 있는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틀란타에 살려면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나서 댓글이나 이메일로 질문을 자주 받기는 하는데요.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한 질문이기는 하죠. 이런저런 금액이면은 아틀란타에서 생활이 가능합니까? 얼마면 아틀란타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 정도 급여를 받으면 생활이 가능합니까? 이런 등등의 질문인데요. 대답하기가 애매한 이유는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 다르고 취향이 다르잖아요.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아온 생활 규모에 비교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솔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볼게요. 오늘 제가 샘스클럽에서 갤런당 2불 69에 가스를 넣고 왔거든요. 자꾸 가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개솔린의 약자로 가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보통 다른 곳은 2불 89, 2불 95 정도 하더라고요. 한국은 리터당, 미국은 갤런당 반올림해서 3.8리터가 1갤런입니다. 제 차는 기름을 좀 많이 먹는 4x4 트럭이라서요. 꽉 채우면 보통 50불 정도 나옵니다. 휘발유가 쌀 때에는 갤런당 2불이 안 넘을 때도 꽤 있었어요. 주로 선거철이 되면 휘발유 값이 저렴해지는 것 같아요. 제 차는 개솔린을 꽉 채우면 380마일 정도 갈 수 있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세 번 정도 주유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개솔린 비용으로 250불 정도 어림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남편 차는 아마 매월 150불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더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자동차 연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겠죠. 그런 거 다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수리비, 또 구입비 이런 거는 포함 안 시킬게요. 매년 자동차 등록을 갱신하는 비용은 우리 집 자동차 두 대, 작은 보트와 트레일러 다 포함해서 1년에 120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우리 자동차 두 대 다 합치고 집 보험, 시큐리티 알람 등등 대략 400불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케이블 TV, 인터넷 사용료 120불, 전화비는 온 가족 통신비를 우리가 다 내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0불 정도 나가고요. 우리 집은 방이 3개에 있는 평범한 2층 집이에요. 집이 크면 비용도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집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비용도 좀 작게 나오겠죠. 수돗물 사용료는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한인타운이 있는 귀네 카운티는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을 안 써도 기본 50불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해서 한 달에 80불에서 100불 정도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귀네 카운티 살 때는 타운홈에 살고 있었거든요. 잔디에 물을 준다거나 할 일이 없었는데도 100불 정도는 늘 나왔던 것 같아요. 풀사이즈 카운티는 귀네 카운티보다 물값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잔디에 물을 실컷 주고도 50불에서 80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풀톤 카운티에 살고 있는데 물값을 두 달에 한 번씩 내고 있거든요. 120불 안팎이니까 보통 한 달에 60불 정도 나온다고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전기값은 겨울이나 봄, 가을엔 에어컨을 많이 안 쓰니까 한 달에 100불 정도 나왔고요. 아틀란타는 여름이 길어서 4월 중순쯤 되면 에어컨을 방방 틀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신나게 에어컨을 사용합니다. 그럴 때에는 작게는 150불, 많게는 220불까지 나오네요. 여름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경우에는 에어컨을 하루 종일 돌리다 보니까 300불 넘게 나온 때도 있었어요. 참고로 우리 집엔 전자제품이 좀 많은 편이에요. 우리 부부가 장난감을 좀 좋아해서 전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남편이랑 단둘이 살아도 전자제품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음식을 해먹는 스토브도 전기로 된 것이고요. 냉장고가 주방에 하나, 가라지에 하나, 체스트 프리저 하나, 작은 음료수 냉장고가 두 개 있어요. 여름이면 제습기 아래 유층으로 틀어놓고요. 겨울이면 가습기 틀어놓고 전기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솔직히 한국에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는 걸 거예요. 가스비는 주로 난방 때문에 쓰이고 있는데요. 겨울에 가장 추울 때는 난방 때문에 최고 150불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고요. 여름을 포함한 그 밖의 계절에는 보통 50불 정도 나옵니다. 남편이 가스 회사하고 딜을 잘해서요. 좋은 가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정도에는 많이 나와야 60불에서 70불 정도? 참고로 제가 욕조에 뜨거운 물 받아놓고 들어가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다 더운물 데우는 데 나오는 것 같아요. 팬데믹 시작하면서 사우나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뜨거운 물을 원 없이 쓴 거죠. 식료품비. 아, 요거 좀 민감하네요. 보통 H마트, 메가마트, 시온마켓, 기타 등등 한인마트에 가면 평균 일주일에 한 번 둘루스에 나가서 장을 봅니다. 장을 보는데 보통 150불에서 200불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한국에 살 때 카트에 하나 가득 채워서 장을 보면 보통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벌써 20년 전 얘기네요. 같은 분량으로 치자면 아틀란타의 평균 시장 물가가 한국보다 어림잡아 절반 정도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식료품 구입비만요. 특별한 날이 있을 때면 코스코 같은 곳에서 고기를 좀 많이 사느라 한 200불 정도 소비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인마트에서 보는 장은 보통 600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퍼블릭스, 코스코, 크로거 같은 미국 장을 볼 때에는 한 달에 400불 정도 예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값 보통 400불 정도, 이것저것 보험료 또 한 400불 정도, 인터넷 비용 120불, 물값 평균 70불, 전기값 150불, 집 가스비 80불 정도 잡아봤고요. 식료품비가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한 달에 2420불 나오네요. 요게 딱 기본 생활비입니다. 우린 생활비를 그렇게 낭비하지는 않지만 너무 아끼고 사는 편은 아니고요.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간 현기증이 나려고 하네요. 좀 아껴야 되겠어요. 요것만 딱 들어가면 참 좋은데 술 사 먹는 게 고민이 됩니다. 술을 줄일까? 밥을 줄일까? 여기에 매월 자동차 페이먼트, 집값, 외식비, 골프 등등 취미생활, 여행비 등등 사람마다 생활 수준이 다 다르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어느 분이 이메일로 질문을 주셨어요. 연봉 3만 불로 생활이 가능하냐고요. 제 주변에 주 5일 일하고 3,500불 정도 버는 친구가 있는데요. 집에 자동차 두 대 굴리고 부인은 전업주부고 아이들 셋 키우면서 아파트 살면서 잘 꾸려나가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본인이 생활 규모를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넉넉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잡, 뜨리잡 뛰는 거죠. 부부가 함께 일한다면 훨씬 생활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교통편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둘루스에서 활동하기에 버스가 있느냐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버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가끔 지나갈 때 새로 생긴 정류장을 보기는 봤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둘루스만 돌아다니는 버스는 없다.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직접 알아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찾아보실 수 있게 제가 유튜브 설명글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귀네카운티.com에 들어가시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자세한 노선이 있어요. 다운타운에서 둘루스 오는 버스가 있고요. 둘루스와 로렌스빌, 또 릴번 같은 곳에 연결이 되는 버스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각 먼 지역에서 연결을 해주는 버스이고요. 한인타운 둘루스만 돌아다니는 버스는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만 찾아봤고요. 혹시 자세한 정보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틀란타에서는 한인 택시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돌아다니는 거리에 비해서 이 반경 거리에 비해서 훨씬 저렴해요. 제가 뉴욕, 뉴저지 살 때는 한인 택시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아틀란타로 이사와서 많이 놀랐어요. 택시비가 너무 싸서요. 차를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한인 택시를 이용해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장기로 쓰는 렌트카도 유용한 것 같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사업체나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한인 사업체에서 저렴한 가격에 장기 렌트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아는 친구가 소형차를 매월 300불 정도, 많게는 한 600불 정도까지 주고 렌트를 해서 타고 다니더라고요. 택시비로 하루에 20불 이상 나올 것 같은 분들은 장기 렌트카가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고차가 없어서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실정이니까 지금은 조금 시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버스는 솔직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뉴욕 살 때는 뉴욕, 뉴저지를 출퇴근하는 버스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한국하고 별반 다를 게 없게 대중교통이 잘돼 있고요. 지하철도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러나 아틀란타에서는
대중교통이 잘돼 있는 지역은 그다지 고급 지역이 아니라는 인식도 있고요. 아예 대중교통이 택시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이 봉다리 들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저소득층 노동자들일 거고요. 어둑어둑한 거리를 괜히 걸어 다니면 경찰이 따라갑니다. 너 왜 걸어가니? 술 마셨니? 약 먹었니? 술 마시고 걸어 다녀도 경찰에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술을 마시고 차에 잠깐 누워 있어도 경찰한테 걸립니다. 혹시 어디서 술을 드시고 술 깨는 동안 잠깐 차에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키는 가방에 넣거나 옆에 그냥 두셔야죠. 키를 자동차에 꽂는 순간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경찰 친구가 알려줬어요. 길을 걸을 때에는 운동복을 입고 따다다 따다다 이런 분위기로 걷거나 뛰고 계시면 괜찮고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좀 이상하다 의심받는 모양새가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걸어 다니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전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호장구를 다 갖추고 자전거를 타는 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아, 그런데 다른 도시보다 반경 거리가 너무 넓어서요. 운전을 해도 엄청 먼 거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뜨거운 뙤약볕에 이 스팀이 핫! 더위를 먹어서 쓰러지거나 아마 자전거가 다 녹아버릴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거, 또 평소에 제가 별로 관심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구글이나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도움이 되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